나오미의 인생 스토리.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룻기에서는 두 여인이 등장하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모압 여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둘다 남편을 잃은 과부이며 이민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와 상실을 경험했던 나오미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들을 참 많이 가죠. 그래서 이민을 가신 분들, 또 국내에 계신 분들, 또뭐 이민 2세, 그러니까 이민 1세대, 2세대, 또 3세대, 뭐 4세대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그 가정이 흩어지는 어떤 공부 때문에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이 뭐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제 동생 같은 경우도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공부 6개월 하고 6개월은 또 직장 생활하고 네, 뭐 이제 6개월은 벌 수가 있거든요. 워킹 비자가 6개월은 어학 공부를 하고 6개월은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6개월은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점점 공부도 하고 정착을 해서 20여 년 넘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 호주인을 만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돼서 또 이제 우리 공주 예쁜 공주도 부모님도 호주에 사시는 네, 그렇죠. 호주인이니까. 다 이제 신랑은 호주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민 세대라고 이민 세대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 또 정착해서 또 살게 되고. 예. 우리 동생이 그 선천이 퍼플이에요. 퍼플. 그러니까 우리 임숙일 장로님이 선천이 퍼플 이미지인데 퍼플은 어디든지 가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셨다 가셨던 박찬 목사님도 선천이 퍼플이에요. 퍼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자기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성 그런 거,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보통 공간, 어떤 좁은 공간에 안에서 잘못 살아요. 잘못 살고. 우리 임장로님도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이 틀 있는 가정에서 살았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능기가 막 있는 거예요. 예능기, 막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 어디 가서든지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퍼플이에요, 퍼플. 그러니까 퍼플이 또 정신적인 컬러예요, 정신적인 컬러. 그래서 교역자들도 많고, 교역자, 목사님들도 많고, 정신적인 지도자형의 퍼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오미는 이민을 가게 된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사람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첫 번째 우리 보면은 풍요의 상징 모압 땅이 나오는데 이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던 한 가족이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됐는데 이민 떠난 가정이 모압 나라가 모압 땅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흉년을 우리가 생각하면 흉년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겨내기보다는 임의를 결정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결정은 문제를 회피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성경 인물들을 쭉 분석해 보았는데 보면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면 안 되죠. 네. 도망가면 안 되고 문제 앞에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직면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망간 곳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또 도망가게 돼요. 저도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잘 도망가는 편이에요. 도망가. 직면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보면은 이제 좀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에이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그 심리적인 도망. 그러니까 몸은 안 도망가지만 마음이 때로는 도망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도망가면 꼭 문제가 따른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자. 또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도 흉년이 드니까 좀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방법을 찾고 거기 안에서 기다리는데 이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는 문제 해결과 심리적 성숙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회피는 회개를 통해 회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모압 땅은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는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민족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그런 기도회를 가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모압은 실패와 좌절로 동굴 속에서 살았던 롯의 아들 중 하나였던 모압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압 롯 생각나죠? 롯. 롯.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모압이 어떻게 해서 출생했습니까? 딸과. 롯의 딸들과 또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태어난 게 바로 롯, 그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서 아내를 잃고 두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 룻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던 나오미의 가정은 마음의 안정을 누려야 할 신앙 공동체가 없는 점이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 다음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강도의 스트레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큰 폭풍우가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쳤습니다. 이민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둥 같은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도망가면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가자마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게 됐고 사망해서 과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과부가 돼서 이제 두 아들을 또 키워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는 더 큰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인생을 많이 살았죠. 저도 많이 살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 보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그 야곱이 보면은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즉시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20대에 그 돈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저랑 친한 분이 20대에 그 당시에 이제 20대면은 몇 년도입니까? 87년도, 88년도 막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천만 원을 손해를 저에게 지워주고 빚을 저에게 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저랑 친한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38만 원, 40만 원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빚을 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살던 집에 이제 하룻밤 묵게, 이틀 묵게, 그러니까 몸 들어오고 이제 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인데, 저랑 정말 친한 언니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남편 말고요. 지금까지. 20대. 제가 결혼을 36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방을 얻으려고 그럼 언니 그럼 방을 같이 얻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000만 원 보증금을 대고 그분은 20만 원 월세를 내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월세를 안 낸 거예요. 계속 안 냈는데 보증금은 이제 제가 냈잖아요. 근데 월세를 계속 안 내니까 보증금이 까지는데 나중에 이제 주인 아줌마랑 얘기해 보니까 보증금에서도 400만 원을 또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월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럼 1년이면 240이잖아요. 400만 원 빌려갔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내가 꼭 갚을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갚는 방법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니까 카드를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를 빌려줬는데 그걸로 자기가 카드깡을 400만 원을 딱 한 거예요. 그걸 또 주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잖아요. 와 그거는 그런다 쳐요.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갚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다 치는데 어느 날 잠깐 동대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동대문에 이제 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다 져가지고
제가 제일 빛 중에 제일 작은 빛이에요. 그 빛이. 신경도 안 쓸 빛이. 네. 신경도 안 쓸 만한 빛이에요. 남들은 막 엄청난 빛이에요. 근데 큰 사업하는 사람한테 빛을 얻었는데 그분은 엄청난 돈이어서 뭐 억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를 동대문으로 나오라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나 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사인을 하라 그래. 그때는 무슨 뭐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 이름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빛을 나한테 달라는 그 보증서게 된 거예요. 보증.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저기 젊은 저 20대 전도사가 이게 이제 내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례비에 차업이 붙게 생긴 거예요. 그 작은 사례비에 뭐 38만 원 뭐 40만 원 하는 그 월급에 이제 차업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또 이제 거기 동대문 나가라고 할 때 뭐 형사들이 있는 거 같고 막 무섭잖아요. 저도 막 무섭고. 그렇게 이제 해서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강대상 앞에서 울고불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이제 사례비에 차업 붙고 그러면은 저는 또 동생들이랑 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눈물을 짓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보니까 나한테 빚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 쌀집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천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요 돈도 얼마 안 받고요. 이 정도 받고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저한테는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는데 거의 제가 결혼 전까지 갚은 것 같아요. 그 돈. 그렇지. 그 사례비가. 네. 우리 동생들도 뭐 우리 호주가 미숙이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뭐 하면은 생활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20대에 뭐 카드 깡이며 뭐 카드 할인이며 이런 거를 벌써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20대 초반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일만 전념을 하겠다고 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제적인 타격을 그때 크게 입은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신학교 야간 신학교 공부하겠다고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또 그 경제 공부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시켜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 포기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찾았겠죠. 그래서 그 큰 그 저기 문제를 띄어냈어요. 기도로. 기도로 띄어내고. 뭐 모르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뭐 보증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너무 난감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빚은 그냥. 그러니까요. 내가 도와줘야 할 형편의 사람을 만났으니. 나는 그리고 월세 살고 있고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보증금도 이미 다 해가서 그렇고 가지고 그 천만 원 보증금을 겨우 어렵게 진짜 만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데 만들었는데 나올 때는 500만 원도 못 찾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빚은 또 이제 카드 빚이니까 이제 또 계속 갚아가서 그는 저는 그때 돌려막기만 하면 그때 다 하고 그거 진짜 다 갚아냈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뭐 빚이 있으면은 뭐지 요새는 신용회복위원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이 나오미도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됐으니까 이제 두 아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신 고생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워서 그 아들을 모압 땅에 사는 여인들과 장가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남편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고 잘 살아보기 위해 떠났던 것인데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홈즈와 레이의 공동 연구에서는 심리학자들인데 스트레스 지수를 1에서 100으로 볼 때 배우자의 죽음은 100으로 본다고 합니다. 100. 예, 가장 크대요. 배우자의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도 배우자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부부마다 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크게 네, 저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 없이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양육하며
모압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두 아들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도 없이 두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진짜 이 나오미의 삶이 너무 슬퍼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서 진짜 눈물 나올라 그러더라고요. 남편 간 것도 그런데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자손도 남기지 않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잃고 어렵게 키운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지가 약한 여인이었으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 묻을 때, 아들 그렇게 할 때 자기도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룻기 1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국 땅에 묻고 돌아와야 했던 그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과 자신만 살아났다는 자책감, 그들의 무덤을 찾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을 고향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슬픈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반전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이기고 회개하고 나는 떠나왔던 내 나라,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그 눈물과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이 뒤에 반전이 숨어 있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레오브와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 3번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나오미는 이민 간 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남편을 보내고 혼자 된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온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이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가 자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할 때 이제 두 며느리는 아이도 없이 혼자 되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보려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쫓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 같은 며느리를 주신 거예요. 아들 같은 며느리. 그래서
룻은 사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참 그 효도하면 복을 받는 것 같아. 룻은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나오미가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이 다 결정하고 해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아마 존경하게 되지 않았을까. 존경하는 어머니를 나는 끝까지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나오미의 고향으로 나오미의 모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굳게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룻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죽음이 따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 목사님 가정에 두 아이가 신방간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러한 슬픔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놀러 갔습니까? 딴짓을 했습니까? 신방 가서 주의 백성을 돌아보고 왔는데 내 아이 둘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끝장낼 수도 있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용기와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아이를 주시고 교회도 계속 하게 하시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감당할 만큼만 죽지 않고 살았어도 이 눈만큼 했을까 싶어요. 네. 지금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 이 며느리만큼 했겠어?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나는 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가겠다고. 아들보다 더 큰 사랑의 며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가 그러니까 슬픈 쪽에 쳐다보면 너무 슬픈 일인데 룻이 진짜 아들과 남편 목 이상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10년 세월이 지난 시절인데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했다.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이다. 예.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솔직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이 얼굴에 몰골이 말할 수가 없었죠. 뼈와 가죽만 남았을 것 같아요. 뼈와 가죽만 남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까만 머리로 갔는데 흰 머리로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로. 젊은 모습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나고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오미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들은 살아남아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흉년을 피해갔던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다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풍년이 들어서 그 10년 동안에 많은 회복이 있었는데 자기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서 갔는데 다 잃고 완전히 그냥 거의 늙은 모습으로 노파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은 그때부터
이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로 드리고 봉양을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삭 주우러 아침 일찍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 마침 보아스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운 거예요. 보아스의 논에 가서. 여기서 또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의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예쁘게 보인 거예요. 왜 예쁘게 보였냐면 물론 미모도 예뻤겠지만 어머니, 자기 친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과부의 몸으로, 그리고 뭐 나이 많은 과부가 아니라 너무 젊어서 아이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그 어머니를 떠나서 타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네들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에 이렇게 듬성듬성 놔줘라. 놔주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간식 먹을 시간, 점심 먹을 시간에 이렇게 또 먹을 음식도 줘서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엄마도 어머니도 갖다 드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곳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이스라엘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그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룻을 부인으로 삼아서 거기에 자녀를 출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구냐면 보아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룻에. 가까운 친척인데 보아스와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룻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룻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둘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은 거 보니까 룻이. 룻이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그러면 룻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 룻을 내 부인으로 맡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 집에 이 룻을 데려오면 덤으로 저 시어머니까지 챙겨야 되고 우리 집 재산이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고. 나 안 되니까 보아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룻을 아내로 맡게 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손자가 여기 족보에 보면은 나오는데 한번 족보 그 맨 밑에 룻기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다윗 왕의 이 룻의 아들이 다윗 왕의 그 먼 저기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입니까? 다윗, 오벳, 그 다음에 이새. 다윗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오벳 그러니까 먼 증조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 정도의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다윗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해가지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이가 이렇게 출생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아들은 둘 죽었어도 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도 그냥 함부로 볼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아이는 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이라 그랬죠?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자녀 12 아들과 다 딸 디나. 그 모든 족속들이 들어간 숫자가 70명이었어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거의 430년이 흐른 후, 이후에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볼 때에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한 사람은 한 민족인 거예요. 한 민족. 한 민족이니까 얘 뒤에 태어날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를 함부로 양육하면 안 되고 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존재로 잘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그 일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이분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나쁜 모습이 보여질 때에는 많이 기도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나오미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며느리 루시 나오미를 잘 봉양하였고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 먼저 하늘나라로 간 두 아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이번 학기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조급함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조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또 수고하셨습니다.